샴푸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The word shampoo comes from the Hindi word shampoo, which means to press in India. The word was used for a health message. 오케이, 그래서 단어 샴푸는 comes from the Hindi word shampoo. 샴푸, 힌두 언어인 샴푸로부터 왔고,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다. To press, 누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고 있네요. 아이고, 또 잘못 눌렀다. 아이, 못 잡았네. 잠시만요. 됐다. 의미한다. 아, 여기까지 한 문장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은 뭐 일단 시제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제가 반드시 현재 시제가 되어야 됩니다. comes from 뭐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originate from 있겠죠. originate from origin the word shampoo originate from the Hindi word 샴푸 그 다음에 계속적용법에 관계대명사 and 그 다음에 선행사 더 힌디 월드 샴푸 암만 길어봤자 it이니까 and it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it이랑 어울리는 시제 means 계속해서 여기도 현재 시제 여기도 현재 시제 그 다음 내용 파악에서 힌두 단어 샴푸는 누르다라는 의미다. 오케이, 다음 부분 In India, 인도에서는 the word was used for a head message. 그 단어가 was used, 사용되었다. 뭐를 위해서? 머리 마사지를 위해서. 챔포, 그러니까 힌두어에서는 머리 마사지를, 머리를 눌러주는 그런 마사지를 의미하는 단어가 챔포였다. 오케이. 어쨌든 머리와는 관계가 있죠. 머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헤어랑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좀 헤드랑 관계가 있죠. 헤드 마사지. 뭐, 스펠링. 조심하세요. 이거 메시지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스펠링 이거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가 사용됐습니다. 단어가 이용되었었다라는 거. 여기 시제는 과거입니다. 과거에 사용됐다는 얘기네요. 지금에서는 뭐이 힌두 사람들이 챔포라는 행위를 하지 않는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 시제는 과거고요. 그 다음에 be used for 해서 뭐뭐를 위해서 이용되다라는 표현. Be used for 알아두시고요. 전치사 빈칸 문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영어로 가지고 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샴푸가 챔포로부터 왔고 챔포는 헤드 메시지를 힌두어에서 의미하는 거였단 얘기고요. 그 다음 부분 British traders in India가 experienced a bath with a head message. And day가 생각됐죠. And day. British traders in India. 암만 길어봤자 day. They introduced a bath with a head message to Britain in the 18th century. 오케이. 그래서 인도에 있는 영국의 무역업자들이 경험했다. A bath. 목욕이죠. 뭐가 있는 목욕? With a head message. 헤드 마사지가 있는 목욕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들이 British traders in India가 introduced, 도입했다 또는 소개했다. 그래서 a bath with a head message를 to Britain, 영국으로 소개를 했고, 18세기에 소개했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여기에 British의 형태는 traders를 꾸며줘야 되니까 국가형용사 형태가 와야 되겠죠. Korea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Korean에 해당되는 거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무역 내용 파악에서 인도 영국 무역업자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experienced의 형태가 과거 시제죠. 겪었던 거 과거. 그러니까 여기에 V1이 1번 동사란 말이에요. 1번 동사. 그 다음에 end를 기준으로 해서 2번 동사도 똑같이 이 형태, introduce 원형이라든지 다른 형태가 오면 안 됩니다. 과거 형태. experienced 과거니까 introduced도 과거형. 똑같은 동사의 형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a bath with a head message. 뭐, 미시, 뭐뭐가 있는, 뭐뭐를 가진이란 뜻이죠. 무엇을
두 번째 뜻, 뭐뭐와 함께, 뭐뭇을 가진, 뭐뭇을 사용하여 중에서, 뭐뭇을 가진이니까, 뭐로 바꿔 쓸수 있겠다. 위치, 뭐, head 하든지, 뭐, fact라고 보면 has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로 바꿔 쓸 위치 had나 위치 has로 바꿔 쓸수 있겠다. A bath, which had a message. 이런 식으로. And British traders in India introduced. 그 다음에 지칭 찾기 중요합니다. 이시 가리키는 거. The bath with a head message. head message가 있는 목욕을. 이번에 브리튼의 형태는 코리아에 해당되는 형태. 코리아에 해당되는 형태. 국가 명칭. To Britain.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In the 19th century. 18세기에.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좀 중요한 게좀 많이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부분, 이제 영국으로 가져왔으니까 영국인들이 영어를 쓰니까 영어에 편입된 거죠. 그러니까 샴푸가 처음에는 목욕을 의미했단 말이에요, 목욕. 헤드 마사지가 곁들여진 목욕을 영국에서 똑같이 의미했겠죠, 18세기에는. 내용 파악 중요하네요, 18세기에. 영국에서도 bath with a head message였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날의 의미를 머리 감는 머리 감을 때 쓰는 샴푸라는 의미가 된 과정을 여기서부터까지 쭉 얘기합니다. The meaning부터 시작해서까지. The meaning of the word shampoo changed a few times after shampoo first entered English around 1762. 그래서 그 단어 샴푸의 의미가 바뀌었다. 몇 번에 걸쳐서 그 단어 샴푸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the word shampoo를 잡아왔습니다. After the word shampoo first entered English, 처음 왜 영어에 편입된 저 들어온 이후에 대략 1762년쯤에. 오케이. 그래서 얘 이제 1762년에 처음 들어왔대요. 1762년은 여기서 얘기했던 18세기가 맞죠. 18세기에 들어왔다. 그다음에 1762년에 처음 온 이후에 여러 번에 걸쳐서 단어의 의미가, 미닝이 변화를 겪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시제 과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V1이 과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V2의 형태. 그래서 V2, V1이라고 볼 수도 없겠네. 주어가 같진 않지만 어쨌든 똑같은 시제 과거. 여기에 changed가 과거니까 entered도 과거와 같고요. 그 다음에 뭐 a few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a few books money에서 books밖에 안 되는 거몇 번에 걸쳐서 바꿔 쓸수 있는 건뭐 some으로 바꿔 써도 되겠죠. changed sometimes 붙여 쓰면 안 돼요. 붙여 쓴 sometimes는 언젠가는 이런 아니 가끔씩 때때로란 뜻이고요. 여기서 띄워 써야 되겠죠. 몇 번이란 뜻으로 some 띄우고 times a few times. After shampoo first entered. 자, 여기에 into 같은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했어요. 비지처럼 전치사가 필요 없는 타동사입니다. 엔터가 타동사라는 점 주의하시고요. 전치사 넣으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English지. 뭐 브리티시나 브리튼이나 잉글런드 같은 거 오면 안 돼요. 영어라는 의미의 단어가 와야 되겠죠. 영어가 여기 와야 되겠고, around는 대략이란 뜻이니까 about으로 바꿔 쓸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n the 19th century, 그러니까 지금 19세기니까 1800년대를 얘기하는 거죠. 1800년대. 아까 이거니까 18세기였고요. 그 다음에 한 다음 세기 한 100년쯤 지났겠죠. 샴푸, in the 19th century, shampoo got its present meaning of washing the hair. 그래서 19세기에 샴푸가 얻게 되었다. 그것의 현재 의미인 머리를 감는 것이라는, 샴푸 하면 머리를 감는 것이라는 의미가 19세기 1800년대 샴푸가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자, 중요한 단어죠. 프레젠트의 여러 가지 의미, 뭐 선물, 그다음에 제시하다, 보여주다, 다양한 의미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써주세요. 제시하다, 보여주다, 그다음에 또 현재의 이런 뜻도 있고 또 출석한 이런 뜻도 있죠. 여기서는 present meaning에서 현재 의미죠. 오케이. 그다음에 shortly after that. The word began to be also used for a special soap for the hair. 이렇게 됐네요.
오케이. 그래서 shortly after that 하면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즉시 이란 뜻이죠.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짧은 시간 이후에 금세 뭐 shortly는 soon으로 바꿔 쓸수 있겠죠. soon after that. 그다음에 that 지칭 찾기. that은 getting its present meaning of washing the hair. 그러니까 뭐 현재 의미인 머리 감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직후에 이런 의미죠. 좀 중요하고요. 요거 지칭 찾기라든지 요거로 생각해 낼수 있어야 되겠고요. 오케이. 직후에라는 뜻으로 써 shortly, short 같은 형태가 오면 안 된다는 건 당연히 알 거고요. soon after that, shortly after that,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직후에 the word shampoo겠죠. the word shampoo began to be also used. 또한 역시 이용되기 시작했다. 뭐를 위해서? for a special soap for the hair. 머리를 위해 사용하는 특별한 비누라는 의미로써 사용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보면 be used for 있고 아까 전에 저 앞에도 be used for가 과거 시제로 사용됐었어요. 여기도 뭐뭐를 위해 사용되었었다고요. 여기는 began to be also used해서 또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요. 그 다음에 뭐 began이니까 to be 대신에 being의 형태가 와도 용인된다는 거. began being also used. 어쨌든 얘는 used는 PP형이 돼야 된다는 거 주의해야 되겠죠. 뭐 주요 문법적인 내용들은 이렇고요. 내용 파악해 보면 일단 먼저 샴푸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 단어 샴푸는 comes from the Hindi word shampoo, which means to press. 그래서 자, 쭉 이게 여러분들 막 헷갈리면 안 돼. 이게 내용 파악이 어려울 수 있어요. 샴푸는 원래 힌두어에서 왔고 원래 의미는 누르다라는 의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인도에서 원래 사용된 의미 In India the word was used for head massage. 그래서 샴푸라는 단어. 이게 샴푸의 의미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 요거 조회 조심해야 돼요. The word 이게 the word가 가리키는 건 샴푸가 아니고 샴푸예요. 샴푸. 요걸 가리키는 거지. 샴푸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 여기서 이 녀석은. 그래서 인도에서 샴푸는 샴푸 말고 샴푸는 헤드 마사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였었다. 과거 시제 썼다는 거 주의하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무역업자들이 얘기하죠. 그래서 요 문장 내용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도에 있는 British traders가 experienced a bath with a head massage and they introduced The bath with head massage to Britain in the 18th century. 그래서 이제 영국 무역업자들은 이거를 뭘 머리 마사지가 곁들여진 목욕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목욕이란 단어, 목욕이란 뜻으로 데리고 왔어요. 헤드 마사지가 곁들여진 목욕이라는 의미로 18세기에 데리고 왔어요. 소개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그때가 대략 1762년이었는데, 여기서 얘기한 18세기가 1762년이었는데, 그것이 after 샴푸겠죠. 여기선 샴푸입니다. 여기선 샴푸가. 여기서 the meaning of shampoo라고 되어 있으니까, the meaning of shampoo changed a few times after the meaning of shampoo first entered English. 그래서, 단어 샴푸의 의미가 몇 번에 걸쳐서 샴푸가 처음 1762년쯤에 영어 속에 들어온 이후에 바뀌었는데, 뭐 여러 번 바뀌다가 결국 19세기에 현재 의미를 머리를 감는 것이라는 의미의 현재 의미를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그와 거의 동시에 또 머리 감는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또 머리 감기 위해 사용되는 특별한 soap 그러니까 단어가 원래는 뭐였다? 누른다라는 의미 있습니까? 그리고 또 챔포는 또 헤드 마사지를 의미했어요. 헤드 마사지가 결국 끝에는 뭐가 됐다? 스페셜 수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용 파악, 이게 저게 됐다가 저게 이게 됐다가 하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문제 나올 만한 게 여기에 위치 속에 and it이 있고 이 it을 쭉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여기 쭉 나오는 it을. 그래서 이 it은 챔포 대신 왔고 챔포. And champo means to press고요. 그 다음에 the word 또 champo고요. 이것도 champo. In India, champo was used for head massage고요.
그 다음에 British traders in India experienced a bath with a head massage and introduced. 자, 이 is은 a bath with a head massage라는 거. A bath with a head massage. 이 is은. 그 다음에 이때 이 이후로 이제 영국 여기서 지금부터는 이제 챔포는 사라지고 여기서부터는 샴푸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샴푸. 여기서부터 샴푸다. 샴푸.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챔포가 샴푸가 되는 과정이고 그때 이 샴푸는 bath with a head massage라는 거. 18세기의 영국에서 샴푸는 head massage가 곁들여진 목욕이라는 의미라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하게 되는 거 처음에 들어오는 이게 몇 번에 걸쳐서 a few times에 걸쳐서 별 바뀌었고 19세기에 그러다가 이제 현재 의미 머리 감는 것이라는 의미가 샴푸가 머리 감는 것이라는 의미가 됐고 여기에 it도 샴푸요 샴푸 그 다음에 그와 거의 동시에 그 바로 직후에 shortly after that 또 a special soap for the hair가 됐다는 거 내용 파악 잘 따라오셔야 할 글입니다. 오케이, 이 부분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샴푸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다뤘던 것들은 뭐다라는 거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거 시제가 뭐고 이것도 시제가 뭐다라는 거. 팩트기 때문에 팩트를 표현할 수 있는 시제를 선택해야만 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요 부분 그리고 그것이라는 것이 두 단어가 아니고 한 단어로 표현돼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내용이죠. 오케이 그래서 가보면 잠시만요. 그래서 the word shampoo죠. The word shampoo가 comes 시제 comes from originates from the Hindi word shampoo. 그 다음에 한 단어로 위치하고 시제 계속해서 comes하고 똑같은 means to press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요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속 조용법 and it means 형태 동사의 형태 동사의 형태. 오케이 자그 다음 단어 내용은 뭡니까? 그 다음 단어 이것이 이제 사용되어졌었다라고 과거시제 나왔어요. 챔포가 사용 그 단어가 챔포 샴푸 말고 챔포가 사용되어졌었다. 저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를 위해서 머리 마사지를 곁들인 목욕이라는 의미로써. 자, 여기 시제 과거였죠. 수동태. 그다음에 뭐 여기에 수고 뭐뭐를 위해서 사용되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In India, the word was used for까지 갑시다. The word was used for 됐습니까? 그 단어 이게 the word는 챔포라는 거 챔포 샴푸가 아니고 for 그 다음에 a head massage 하면 되겠죠. For a head massage be used for 시제 과거 됐습니까? 다음 문장에서 이제 무역업자들 등장하죠. 뭐를 겪었고 그 다음에 도입했었다. 문장. 자, 여기서 중요하게 다뤘던 것들 쭉 보면, 요거의 동사가 1번 동사고, 그 다음에 2번 동사 둘다 무슨 시제, 둘다 과거 시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전치사 뭐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18세기에 영국이라는 단어가 B로 시작하는 건데, 형용사형을 써야 되는지, 부사형을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B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형용사형인지 부사형인지 이런 것들 쭉 확인하고 나서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British였죠. 중요하다 했습니다. British traders 어디에 있는 in India가 뭐 했었다? 동사 첫 번째 동사 experienced 목욕이죠. A bath 뭐를 곁들인 with a head massage. A bath with a head massage. And 나오고요. 그 다음에 day 생략하고 experienced하고 똑같은 시제로서 introduced it. 자, it이 가리키는 거 매우 중요하다 했어. 됐습니까? A bath with a head massage였습니다. Introduced a bath with a head massage. 그 다음에 어디로? 영국으로 오니까 to Britain이죠. To Britain.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18세기에 in the 19th, 18th century. 오케이. 중요한 내용들 쭉, 뭐 형태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얘도 마찬가지, 뭐 인디안 이런 거 만듭니다. 인디안 아니고 인디아. 그다음에 experienced 형태, introduced의 형태. 그다음에 이시 가리키는 건 a bath with advantage라는 거. and 다음에 day가 생략됐다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은 뭐 도입된 이후에 뭐몇 번에 걸쳐서 의미가 바뀌었다 이 문장이죠. 다음 문장은. 오케이. 그래서 이번 이제부터는 챔포가 아니고 샴푸라 했어요. 샴푸라는 그 단어는 변화했는데 몇 번에 걸쳐서 그다음에 그것이 처음 영어에 들어온 이후에 대략 1700뭐 대략이 뭐냐 이런 것들 뭐 이거 것들 시제는 과거 시제 써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들어오다라는 단어에서 주의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the meaning of the word shampoo 이렇게 하죠. the meaning of the word shampoo 좀 길죠 주어가. the meaning of the word shampoo가 뭐했다. 동사 나올 차례 시제 과거 changed. 그다음에 a few times였죠. a few times. 그다음에 after it entered였습니다. after it entered. 그다음에 into 쓰지 말라 했어요. 절대 entered. 그다음에 영어니까 England도 아니고 English. 그다음에 around 1762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meaning of the word 좀 길지만 샴푸라는 단어의 의미 the meaning of the word고요. 시제 과거 a few times after shampoo 대신 왔고요. after shampoo first entered English 전치사 쓰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about around 자, 그다음 문장은 이게 18세기죠, 18세기. 그래서 19세기의 현재 의미를 갖게 됐다라는 거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시제, 과거 시제로 할 거고요. 됐습니까? 머리카락을 씻는 것이라는 현재 의미. 됐습니까? 그래서 in the 19th century 나오겠죠. in the 19th century. 샴푸가 뭐에 딱 갓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것의 현재 의미 its present meaning 소유격 its 현재의 present meaning 그 다음에 meaning of 전치사 뭐가 온다 뭐뭐라는 의미 할때 of를 쓰죠. of washing the hair. 오케이. 뭐 전치사 몇 개가 보입니다. in이라든지 of 보이고요. got its present meaning 그것의 its는 shampoos죠. shampoos present meaning 소유격이니까 뭐 여기다가 apostrophe s 붙여서 데리고 왔는 오면 되겠네요. Shampoo's present meaning of washing the hair 됐습니까? 현재 의미를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이 자 샴푸가 머리 감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머리 감을 때 쓰는 세제라는 의미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은 직후에라는 말이 이어지죠. 그렇게 된 직후에 그 여기에 대시 나올 건데 대시 뭐 대시 왔는지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또한 사용되어질 수 있게 되기 시작했다. 자, 요 부분 표현이 문법적으로 자, 사용되어질 수 있게 되기 시작했다 표현. 뭐 also도 있고 그 다음에 수동태 표현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begin이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고 시제는 과거니까 began일 거고요. 오케이. 특별한 의미가 좀 잘려 있네요. 특별한 세제 뜻이 특별한 세제라는 말을 선생님이 해석에 빠뜨렸네요. 그럼 가겠습니다. 수정해 놓겠습니다. 자, 요거 shortly after 되셨죠. shortly after that, short 그다음에 대시 가지고 온건 shortly after getting its meaning of washing the hair. So, shortly after getting its meaning of washing the hair. washing the hair라는 의미를 갖게 된 직후에 the word 시제 과거 began to 시제 과거 the word began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To be also used 였죠. To be also used. To be also used. Being도 된다 했습니다. 수동태. 수동태. Be plus PP. Began to be also used for 나오죠. For a special soap죠. For a special soap. 뭐를 위한? For the hair. 머리를 위한. For가 몇번 나오네요. 전치사.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요 부분입니다. 또한 사용될 수 되기 시작했다. Began to be used. 사용한 게 아니고 Began to use 이따구로 절대 오면 안 됩니다. be plus pp가 꼭 있어야 되고 Began이기 때문에 얘네 신에 Being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시 Shortly after getting its present meaning of washing the hair 영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전치사 for가 영문자로 나옵니다. 여기는 be used for 뭐뭐를 위해 사용된다의 for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for는 머리를 위한 특별한 세제할 때 for고요. 오케이. 뭐 여기까지 였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련된 아, 여기 돌했었네. 아까 끊겼었네. 그래서 여러 개니까 Here are some examples which have with interesting stories 였고요. 그다음에 샴푸. The word shampoo comes from, originates from the Hindi. 내용 파악을 위해서 비워놨습니다. Hindi word shampoo and it 쓰든지 which means effect이기 때문에 comes하고 똑같이 means to press 네오 파 위에서 힌두어에서 샴푸는 press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해야 되니까 in India겠죠. in India the word 과거에 사용됐었다 뭐를 위해서 머리 마사지를 위해서니까 the word was p plus pp for a head 마사지였죠. 머리 마사지를 의미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영국의 traders 그래서 British traders 어디에 있는 in India가 뭐 했었다? experience도 했었죠. A bath with a head massage. 머리 마사지가 곁들여진 목욕을. And experience하고 똑같은 여기 day 생략되고 and day introduced it이었죠. To 영국 그러니까 to Britain in the 내용 파악 in the 18th century 18세기에. 여기는 뭐 전체적으로 지금 기존에 만들어놓은 게 대충 마음에 드네요. 그대로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e Meaning of였죠. The Meaning of. Shampoo. The word shampoo. 지금부터 샴푸. 샴푸의 의미가 changed 했죠. 바뀌었죠. Changed 시중하게 과거. A few times. After 샴푸를 잡아와야 되니까 이시고 됐도 되겠죠. After shampoo, first entered 어디? 영어죠, 영어. English. She round about 1762. 그래서 얘둘다 되고 얘는 뭐 대신 왔다. After shampoo, first entered죠. 샴푸. The word shampoo 대신 왔고요. 그다음에 in the 19th century, shampoo got its 어떤 meaning? present meaning of washing the hair. 머리를 감는 행위를 샴푸라고 했고, 그다음에 shortly, soon after that, the word began being to be also used. began to be used. 에, also 썼습니다. began to be also used for a special soap. for the hair. 그래서 대시 가리킨 건요 앞에서 보면 뭐였습니까? 어디 갔어? 어, 여기 요 부분을 어울리게
가져오면 되니까, 명사 처리하면 되니까. getting each parent in Washington 배를 잡아왔죠. 됐습니까? 오케이.